값싼 수수비 보험 그동안 즐거웠다. 짜이찐 안녕.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너도 나도 수술비 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수술비 보험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가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또한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니 뭐니 해도 보험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일단은 실손보험이 병원에 가면 이제 의료비에 대해서 총 급여에 대해서 비급여, 급여, 물론 본인 부담금 합산해서 병원비가 지불이 돼서 또 의료비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통원시나 입원시에 수술비 보험에서 여러가지 시술이든 수술이든 아니면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비관여 수술이죠. 아니면 관여 수술 당연히 육안으로 메스로 수술하는 수술 그리고 또한 뭐 레이저나 냉동치료 아니면 전기소작술 그 흔한 발바닥 티눈서부터 중대 질병까지 심장질환인 스탠드 삽입술 아니면 코일색 전술 이런 모든 거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란 거죠. 또한 사고 우려먹듯이 매 회당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대 진단 물론 실손보험 다음에 암, 뇌심 진단비 매우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암뇌심은 중대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잘한 수술이나 시술을 할 확률보다는 극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보험왕이 3대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수술비 보험을 많이 권장해드리고 또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보험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느끼셔서 그런지 수술비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정말 지금 폭주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지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보장 범위가 넓어요. 특히 타사가 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 수술비에서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 요실금, 치액이 여성분들에게는 특화가 되어 있고 40세까지는 질병 수술비가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종수술비 같은 경우도 역시 생보 약관을 써서 똑같이 임신출산 관련해서 재앙절개 요식금 치액이 보장이 되고 1종에서 20만원, 2종에서 50만원, 1, 2종이 가입한도가 적긴 하지만 타사보다도 경쟁력이 있고요. 또한 3종에서도 무려 200만원, 그리고 4조, 5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 2000만원 가입 구성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5종 같은 경우는요, 보험료가 타사 대비 16분의 1, 20분의 1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요즘에 영상 많이 올려드렸잖아요. 5종 1000만원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1000원대 초반인데 타사 같은 경우는 15,000원, 2만원 정도 비싸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사의 수술비 보험이 타사 대비 보장 범위나 한도도 높고요.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이 경쟁력이 무지막지하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타사의 수술비 보험은 내년도에 바뀔 예정이지만 지사의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매 회당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구성 12월 18일까지만 가입이 되고 19일부터는 거의 80%에서 2배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 그래서 수술비 보험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그 전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이 일단은 수요일이다 보니까 딱 2주차 안 남았어요. 18일까지 다다음 주 일요일 오후 23시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막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또한 일단은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월화수목 금금금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수술비 보험이나 그 외에 3대 진단금 3대 진단금은 에치손보가 21% 할인이 되다 보니까 진단금은 따로 다른 보험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 보호망 믿어주시고요. 지금 16강 좌절이 되긴 했지만 우리 선수단들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고 저 보호망 또한 12월 19일 마감 전까지 후회 없이 정말 많은 분들 홍보해드리고 전파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안녕.